고리제에 큰 약방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약방에 허름한 차림을 한 나이 든 선비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도록 말 한마디 없이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약방 주인은 무슨 일로 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오래전 어떤 손님과 이 무렵쯤에 이곳 약방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남의 가게에 너무 오래 머물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약방 주인은 괜찮으니 편히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선비는 밖에 나가 밥을 사 먹고 돌아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며칠이 지났지만 기다리는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약방 주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선비를 매정하게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내가 헐레벌떡 들어와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정신을 잃고 온몸이 뻣뻣해졌는데 빨리 좋은 약을 지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약방 주인은 자기는 의원이 아니라서 약을 처방해 줄 수 없으니 의원에게 가서 약방문을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사내는 아는 의원이 없으니 제발 아내를 살리게 약을 지어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선비가 끼어들었습니다. 곽향 전기산 세첩을 쓰면 금방 나을 거네. 약방 주인은 그 약은 속이 막힌 걸 내리고 답답한 기를 뚫어주는 처방이라 해산병엔 맞지 않으니 경솔하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비가 자신의 처방을 재차 주장하자 다급한 상황이니 그 약이라도 써보자고 하였습니다. 약방 주인은 하는 수 없이 곽향전기산을 지어주었고 사내는 약을 받아들고 쏜살같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에 또 다른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이웃집 부인이 애를 낳아 죽을 뻔했는데 여기서 약을 지어먹고 살아났다며 분명히 명의가 있는 것 같아 찾아왔다고 하였습니다. 3살 된 어린 아들이 마마를 심하게 앓아 위급하니 제발 좋은 약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선비는 말했습니다. 이 역시 곽향 전기산 세첩을 달여 먹이시오. 이 말을 들은 약방 주인은 튼튼하던 사람들은 이 약으로 효험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는 절대 이 약을 쓰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내가 애걸복걸하자 약방 주인은 마지못해 또 곽향전기산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사내가 다시 찾아와 그 약으로 놀라운 효험을 봤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약방 앞에 줄을 서서 약을 구했습니다. 그때도 선비는 오로지 곽향전기산만 처방하였는데 희한하게 모두 효험을 보았습니다. 선비는 그렇게 약방에서 여러 달을 지내며 기다렸는데도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상의 아들이 약방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병환이 깊은 지 여러 달이 되어 용한 의원에게 보약 처방을 받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옆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선비를 보고 그가 누구인지 약방 주인에게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약방 주인은 그동안 약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얘기를 다 들은 재상의 아들은 옷깃을 가다듬고 선비 앞에 가서 아버지의 증세를 말하고 좋은 처방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곽향 전기산이 아버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까지와 똑같은 처방을 들은 재상의 아들은 속으로 비웃으며 의원에게서 처방받은 보약을 지어 돌아갔습니다. 재상의 아들은 아버지께 약방에서 만난 선비에 관해 얘기하며 한바탕 웃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재상은 의원의 처방으로 낫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시험삼아 그 선비가 알려준 약을 복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자 아들과 집안 사람들은 모두 반대하였습니다. 식사 후 약을 달여올리자 재상은 아직 소화가 되지 않았으니 놔두라고 한 뒤 식구들 몰래 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조용히 사람을 시켜 곽향전기산 세첩을 지어와 달여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상이 일어나니 정신이 맑고 기운이 돌아 병이 나은 듯 몸이 가벼웠습니다. 아들은 보약을 처방해준 의원이 명의라며 기뻐하자 재상은 곽향전기산을 달여 먹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재상은 몇 달을 앓던 병이 나으니 그 은혜가 크다며 아들에게 선비를 집으로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급히 약방에 가서 선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함께 집으로 가자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일어나 불쾌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한양에 잘못 들어와 이런 더러운 말을 듣는구나. 어느새 식객이 됐으니. 그러고는 훌쩍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재상의 아들은 무안해하며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재상은 성품이 곱고 청렴한 선비라며 더욱 감탄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이 병에 걸려 계속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들이 처방한 약도 별 다른 효험이 없자 대신들도 초조하고 불안해하였습니다. 마침 그 재상이 약원 제조를 겸하고 있었는데 의원과 함께 임금의 병세를 살피고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아랜 뒤 곽향정기산을 다려올렸습니다. 그러자 임금의 병이 차도를 보이며 차차 완쾌되었습니다. 임금은 조선팔도를 뒤져서라도 선비를 찾아오라 명했지만 선비는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가 비범한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임금의 몸에 탈이 날 것을 미리 내다보고 곽향정기산이 아니면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손님과의 약속을 핑계로 약방에 온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합니다.